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전라북도가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서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청정 안전 여행지점부 관광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도내 관광지별로 코로나19 현장 방역 요원을 배치하고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심 관광지로 생태 고택 관광, 차박 캠핑 등 테마별 관광지 60개를 발굴해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여행 주간 동안 전북 투어 패스 특별 이벤트, 여행 할인 쿠폰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관광 분위기를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제6회 삼락농정 농업인 농촌인 수상작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올해 수상작은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세 분야로 나눠 지난 1년 동안 전국대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37개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농업 농촌의 우수한 성과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이번 전시회는 19일까지 전북도청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8일 개회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문승우, 국주영은, 최영규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청소년수당 지원조례안,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등의 의안심사가 이뤄지며 12월 13일까지 36일간 진행됩니다.